자, 작가가 어떻게 신경 썼느냐. 여러분들은 뭐 쉽게 읽히니까 이거 만 2시간에 걸쳐서 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 추측은 이한 페이지 쓰는 데로 꽤 시간 걸렸을 거예요. 한 2, 3일 걸렸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쉬운 문장으로 쓰여졌으니까 이게 대단한 소설이야, 소나기가. 자, 읽어보자.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자, 요첫 번째 문장, 소나기 전체 글의 첫 번째 문장인데, 이첫 문장을 쓸 때도 필자는 두 가지의 신경을 썼어요. 하나는 명명법이에요. 소녀는 소녀를 보자라고 하는 거. 그지? 이걸 충분히 어떻게 쓸수 있겠니? 예를 들어 김철수는 뭐 박민지를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걸 소녀는 소녀를 보자라고 썼단 말이야. 김철수는 박민지를 보자라고 해버리면 독자가 어떤 느낌이 들겠니? 니네들 얘기구나라고 생각해.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소녀이거나 소녀일 때가 있었거든. 나도 소년이었다고 읽었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 나이에 만약에 소나기를 읽으면 당연히 자기의 뭐 때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 소년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편적인 명명법은 독자를 더욱더 멀리 작품으로 끌어들이게 만들어줘요. 그런 의도를 가진 거야. 자, 개울가도 중요해요. 배경이 개울가인데,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배경을 개울가로 잡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좀더 읽어봅시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라고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뭐니? 소녀는 from 세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시녀야, 도시녀. 그죠? 자, 그다음.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온 길에 물장난이었다.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은 의심을 가져요. 아무리 그래도 소설이라도 물장난을 며칠째 할수 있니? 물장난, 물장난, 물장난. 며칠째, 오늘도 물장난, 내일도 물장난. 그지?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 페이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걸 느껴요. 아, 이미 소녀의 레이더망에는 소년이 잡혔어. 수업 이상하니?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물장난 하면서 소녀의 심리는 뭐겠니? Hey boy, come on, come on. 오케이? 이거. 자,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왜 징검다리 한가운데야? 안 낚이거든. 자, 이해가 안 되나? 아니면 너무 순진한 건가? 자, 개울가야 개울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이게 아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가인데, 여기 소녀가 뭐니? 며칠째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소녀는 뭐니? 그냥 지나가, 그냥 지나가. 그지? 그러니까 얘 의도에 안 걸려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뭐야?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물장난하는 거야. 그지? 지나가려면 나한테 말 한번 걸고 지나가야 돼. 야, 비켜. 이 정도는. 그지? 근데 이게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거지. 이게 그냥 다리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소년과 소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아요. 내가 소년이야. 오늘도 물장난이네? 이러고 가면 되거든. 그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징검다리라는 것도 대단한 머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소재라고요. 그러니까 한땀한땀 신경을 써서 적은 거야. 계속 읽어봐.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뭘 드러내기 위해서야? 소년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소녀는 뭐야? 소극적이야. 소심해.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껴주었다. 소녀는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로 원망스럽겠네요. 그죠? 예, 방해, 방해. 예? 그 다음 문단.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왜? 누가? 소년이. 맞지? 왜? 마주치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직까지 봐. 소녀의 레이더망에는 소녀가 잡혀 있지만 소년은 소녀가 안중에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니? 이 소년의 가슴에다 큐핏 화살을 꽂는 거지. 좀더 읽어보자.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다. 아, 물장난에 이어서 이번엔 세수네. 안 씻고 왔니? 계속 읽어보자.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야,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느낌 오니? 오늘 작정하고 나왔어. 그지? 분홍 스웨터. 자기가 아끼는 가장 최애 옷. 맞죠? 예, 그 다음에. 마냥 휘었다. 됐어요? 예, 여기에 만약에 뭐 징박힌 가죽 자켓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분홍 스웨터가 어울려요.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진짜 모르겠니? 이미 며칠째야, 그지? 다 의도된 행동이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날색에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허탕이 중이법이란 거 아세요? 자, 봅시다. 이제 깨지니? 자, 그대로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검정 바위돌이다. 이러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하얀 조약돌이 딱 어울려요. 이것도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야? 개울가란 배경을 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징검다리도 나왔고, 물을 움켜낸다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니? 하얀 조약돌도 나온 거야. 그죠? 자, 계속.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껑충껑충 이러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지?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휙 이리로 돌아서면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자, 야, 이 바보란 이 짧은 한마디에 함축된 의미를 넌 이해하니?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 야, 이 병신아, 내가 며칠째 말 걸라고 틈을 줬잖아. Come on, come on. 근데 네가 오지 않아서 내가 징검다리인데 그냥 기다리니, 병신아. 자, 야, 오늘은 세수 이거 안 보이니? 분홍색 스웨터 혹시 이거 못 봤니? 흰색 목덜미 이런 얘기잖아. 근데도 그냥 있니? 이런 얘기야. 그지? 여전히 소녀는 뭐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불쌍한. 그지? 자, 보이. 네, 헤이 보이. 넌 여성의 어떤 측면에서 어트랙티브함을 느끼니? 뭘잘 몰라? 왁구. 얼굴. 넌 말투. 성격. 그렇지. 그게 비극이야. 성격을 알 수가 없어, 한눈에. 그지? 자, 이게 비극이지. 어쨌든,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가 아니야. 자, 어쨌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지적인 면에 끌려요. 자, 그럼 봐. 소년이, 그지? 소년이 지적인 면에서 끌리는 남자다라고 하면 소설이 이상하게 돼야 돼. 조약돌이 날아왔다. 그 각도. 뭐 이러고, 그지? 그 다음에, 조약 떨어진 조약돌을 보는 순간, 옆에 소녀의 책가방이 있었어. 삐져나온 소녀의 성적표 수였다. 갑자기 문득 소녀는 소년이 그지 소녀가 그지 좋아졌다. 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순간이 짧은 순간에 소년에게 소녀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오직 뭐밖에 없는 거야? 외모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황순은 고민하지. 그럼 짧은 세 문장으로 한껏 소녀를 아름답게 꾸며야겠다. 그지? 자, 읽어보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감동적인 문장이지. 대한민국 남자는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상상해요. 그지? 달리는 모습. 그지? 자.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야, 배경 갈밭길이야. 갈밭. 갈대밭이 키가 커요. 사람이 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하필 갈대밭이겠어? 갈대밭이 이것보다 좀 누리끼리한 색깔이잖아. 소녀는 무슨 색 스웨터를? 분홍색 스웨터를. 파스텔 톤의 절묘한 조화 다 생각한 거라고. 좀더 읽어보자. 자.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분. 야, 가을 햇살이 쫙 비쳐요. 그지? 누구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없어. 됐어요? 예. 이 정도 읽으면 독자나 소년이나 전부 다 소녀에게 넋을 뺏기게 돼 있어. 이게 황순원 소설의 매력이야. 됐어요? 그다음. 이제 저쯤 갈반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이미 그런 뭐니? 소녀에게 넋이 나간 거지. 그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지? 만약에 여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면 소녀는 어떻게 했겠어? 미친. 이러고 집에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기다리고 있다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녀는 뭐 하고 있는 거니? 여기에 소녀는 야, 이 소설을 흔히 이렇게 배웠잖아. 소나기의 소설을.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얘기. 이 페이지에서, 적어도 이 페이지에서 소녀는 절대로 순수하지 않아요. 그지? 밀당의 초절정 고수야. 그잖아. 자, 봐.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아. 이미 나타나야 되는데 소녀는 나타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야? 밀당하는 거지. 그지? 계속 읽어봐. 발돋움을 했다. 누가? 소년이. 이건 다른 속된 표현으로 뭐니? 낚였다.
이지? 자, 계속.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쪽 갈반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어허, 저런.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쓰였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쓰였어.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장이야. 그죠? 소설 잘못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쓴다고. 그제서야 소년의 가슴에 소녀가 들어왔다. 근데 봐. 이미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온 거잖아.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 유기적으로 고민하고 쓰는 거라고요. 쉽지 않아요, 소설 쓰는 게. 그 다음 봐.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에이. 누가? 소년이. 맞지? 마음과 다른 행동이잖아.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거짓말. 그러나 이상하니, 그렇지, 이상하지. 소녀의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그렇죠. 사랑이 시작됐어요.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아름답죠. 변태 아니고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 봐. 그러한 어떤 날,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보았다. 이 심리 이해돼요? 사랑을 해봤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해된 애들이 별로 없나 봐. 뭐했니 이때까지 너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하면 말이야 상대방이 그리울 때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자, 선생님도 그랬어요. 물속에 손을 잠갔다 물장난하고 있잖아. 세수를 하였다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자, 소년의 얼굴은 검게 탄게 자연스럽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도시인이요. 얘는 뭐니? 촌놈 이래야 돼요. 그죠? 이래야 사랑이 시작되지. 얘도 얼굴이 하였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지? 계속 읽어보자. 싫었다. 야, 정말 절묘한 심리야. 오늘 오면서 집 나오면서 거울 보고 나왔지. 그지? 네 얼굴 보면 어땠니? 싫었니? 만약에 싫었다면 네 마음속에 누군가 있는 거야. 아, 물론 예외도 있어. 그냥 싫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사랑이 시작되기 전엔 말이야, 거울을 보면 항상 이랬어. 우와, 이렇게, 그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얼굴이 싫어지는 거야. 이 코에 여드름 뭐야? 이러면서. 그지? 이때가 사랑이 시작된 때야. 왜? 내 얼굴을 나만 봐주길 바라지 않는 때거든. 누군가 내 얼굴을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야. 소년의 심리가 그대로야. 소년은 두 손으로 물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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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자. 와! 소녀 진짜 고수죠. 이게 호러무비야, 호러무비. 그지? 부제를 단다면 트랩 어때요? 트랩. 그죠? 덫. 됐어요? 예, 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기. 당연하지. 그지? 덫 놓고 며칠째 지금 갈대밭 안에서 뭐니 관찰하고 있는 거야. 언제쯤 나타나 줄까? 됐어요? 예, 자. 소녀는 달리기 시작. 얼마나 부끄럽겠어.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갈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쪽 길엔 갈 데밭도 없다. 야, 이쪽 길에도 갈 데밭이 있으면 소설이 이상해지지 않니? 그리고 한참 있다가 갈 데꽃이 하나 움직였다. 뭐, 갈 곳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하잖아. 여기엔 갈 곳이 움직이면 안 돼. 여기는 어디야? 뭐야? 메밀밭이야. 그래. 메밀밭은 크기가 짧으면 무릎 높이, 커야 머니 어깨 높이, 그 허리 높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숨길 데가 없어요. 계속 읽어보자.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이 아찔했다. 찝찔한 액체가 입, 저런,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치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파보, 파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죠? 아주 평이하게 적힌 문장이지만 철저하게 계획해서 써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놨느냐. 시작할 때 말이야, 둘다 적극적이어도 이상하고, 그지? 얘는 숙맥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건 이상한 소설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낚는 걸로, 제일 처음에는. 그지? 그러다가 소설을 다 읽어봐서 기억이 나겠지만, 점점점 누가 누구를 리드하게 돼요? 소년이 소녀를 리드하게 돼요. 업혀. 그지? 기억나니? 그래.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들의 사랑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드는 거야. 됐어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진짜 문제를 보고 이제 그 설계도들을 한번 따져보는 연습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봅시다.